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는 바로 드어프카이만 악어인 바로 이 친구. 우리 이 친구가 요즘에 너무너무 이쁜 게 드라미 저도 잘 먹고 핑키를 저도 잘 먹고 오늘 특별식으로 제가 직접 잡아서 우리 악어에게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이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렛츠기릿. 아, 오늘은 좀 아쉽게도 사냥을 하러 왔기 때문에 피레미 좀만 잡아가도록 할게요. 와, 여기 보면은 와 피레미들 진짜 많아요. 물이 조금 말라서 그런지. 자, 진짜 딱 필요한 만큼만 잡으면 됩니다. 진짜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와우, 저기서 형님이 몰고 오신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몰고 있을 거고. 어, 조심. 우와, 잡혔다. 아,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새우니 새우 아닌데? 아, 어, 이거 뭐예요? 얘는 미러예요, 미러. 아, 미러. 아, 이 친구는 풀어줘야겠다. 지금 한 번만에 피레미를 한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야, 딱 적당하다. 우리 악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바로 옆입니다. 아이고 넘어질 뻔했다. 어, 빨리. 오케이. 됐어요. 자, 우와. 이거 좀 방생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큰 애들을 방생해주고 작은 애들 좀만 잡아갈게요. 오. 야, 고기가 팍팍 쳤어요 이거. 와, 진짜 많다. 이제 가자. 딱 두 번 만에 이만큼 잡았는데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몇 마리는 좀 풀어줄게요. 가라. 큰 애들 풀어줘야 돼요. 자, 온 지 5분도 안 돼서 이제 집에 갈게요. Nope.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기한 거 이거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악어야 아빠 간다. 와우. 와, 요곳에는 지금 영가시가 있다고 해서 영가시 소굴이 있대요. 진짜로 지금 영가시 보러 왔습니다. 아니, 잡으러 왔어요. 지금 대충 봐도 저기 안에 있습니다. 오, 영가시 소굴을 찾아버렸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슈트가 몸에 안 맞아요. 저기 움직이잖아요. 저기 예, 아, 네, 보이, 네, 보이시죠? 네. 와. 네, 영가시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징그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와, 영가시를 건네받았습니다. 와, 얘네가 이제 번식하려고 뭉친 거거든요. 와, 진짜 많다. 얘네 뭉쳐있네요. 와, 이왕 잡는 거 100마리 잡다고 하셨는데, 저희 100마리 잡다가 형님이 먼저 가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금 벌써 수십 마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보세요. 안 돼. 영가시를 잡는 사람은 아마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다른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케니 아빠 형님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거 조금 있으니까 그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의 영가시처럼 영가시가 뭉쳤는데 뭐 부채뜬 이 친구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고요. 이 친구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징그러워. 묶였어 완전히. 그러니까요. 와, 괜찮으세요? 아니, 별로 안 괜찮아요. 아까 막국수 같다고 먹어. 아우. 자, 얘들아, 아빠가 피레미를 잡아왔어. 아, 할아버지 왔어요. 아이고, 일로 뿅. 옳지.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 우리 악어를 위해서 머나먼 연천에 가서 제가 잡아왔는데 돌을 때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엄청 이쁜 우리 악어에게 이렇게 먹이를 잡아와서 주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혹시 이상한 의문점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 친구들은요 피레미가 아니라 참붕어, 김물개, 그 다음에 돌고기 이 세 종류가 잡혀왔습니다. 사실 피레미를 노렸건만 피레미는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의문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저기 뒤에 두둥 가물치입니다. 이 가물치는 굉장히 작은 약 20cm 정도 되는 가물치인데요. 이 가물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악어와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악어와 가물치는 서로 공격을 안 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가물치를 데려온 지는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안녕. 악어뿐만 아니라 우리 가물치에게 생먹이를 주기 위해서도 잡아온 이유도 있습니다. 안녕. 이렇게 보니 굉장히 귀엽죠? 이 가물치는 제가 한번 잘 길러볼 예정이고요. 악어랑 오손도손해서 둘 다 성체까지 무난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잡아온 먹이는 제가 부를 거고 이제 집으로 가면 야간에 사냥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조만간 많이 없어질 계획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악어야,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줘라. 어우, 멋있네.